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중 어떤 병은 평생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약해지는 골다공증도 그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골다공증에 걸려도 관리하면서 오래 잘살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돌다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노화입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생길 위험이 남성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이고 또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해서 70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한 3분의 2 정도가 골다공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큰 문제는 골다공증 환자의 대부분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여성 명 중에 8명, 남성 10명 중에 9명이 그렇다고 하는데요. 골다공증은 절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질환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철근에 구멍이 뚫리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몸을 지탱하는 뼈에 구멍이 뚫리고 양이 줄어들고 또그 강도가 약해지면 의자에 털썩 앉거나 뭐 살짝 중심을 잃고 손에 벽을 짚거나 하는 등의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뼈가 부러지면깁스 좀 하고 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텐데요. 젊었을 때면 깁스하고 좀 쉬는 것도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뼈가 부러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뼈가 쉽게 붙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회복을 위해서 가만히 누워 계시는 동안에 근육이 약해져서 활력이 떨어지고 또 뇌에 자극을 특별히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폐렴이나 욕창, 그리고 혈전으로 인한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험한 건 알겠는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건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절히 관리와 치료를 받으면 낮아진 골밀도를 분명히 좋아지게 할수 있고 또 좋아진 골밀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서 골절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를 시작하시기 전에 정확한 목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를 수치화한 T스코어, T점수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건강한 성인의 골 밀도를 0이라고 했을 때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는 뼈의 밀도가 조금 부족한 골감소증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이너스 2.5 이하인 경우에는 골다공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T 스코어를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올려도 정상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고 또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툭하면 뼈가 부러지는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T 스코어를 마이너스 2.0 이상으로 올리는 게 어려운 건지 쉬운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정답은 언제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울 수도 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입니다.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관리와 치료를 시작하셨다면 약 2에서 3년 정도 이후에는 목표 수치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3.0보다 나쁜 상태에서 시작하셨다고 하면 목표 수치에 도달하는 기간이 5년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서 이 T 스코어를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뼈의 밀도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바로 관리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영양관리, 운동, 그리고 약물치료입니다. 먼저 영양관리부터 말씀드리자면 신경 써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는 뼈를 구성하고 있는 칼슘, 그리고 칼슘을 도와주는 비타민 D, 그리고 뼈를 보호하는 근육을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칼슘의 하루 섭취량은 1200mg 정도이고요. 옆에 보이는 표는 각 식품별 칼슘 함유량입니다. 우유나 유제품, 어류나 해조류, 두부나 채소 등의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주로 식사를 잘 하시면 굳이 칼슘약이나 영양제를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반찬을 잘 챙겨 드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약이나 영양제의 도움을 받으셔도 괜찮지만 너무 고용량을 섭취해서 하루 권장량인 1200mg을 훨씬 초과해서 섭취하시는 것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혈관에 칼슘을 쌓이게 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비타민 D는 칼슘과 달리 약이나 영양제의 도움을 어느 정도는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 D를 만드는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과 또 비타민 D를 함유한 식품을 먹는 것이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데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고 또 간혹 햇볕을 보기 위해서 바깥에 나갈 때도 선크림을 잔뜩 바른다든지 옷으로 몸을 꽁꽁 싸매고 나간다든지 해서 햇볕으로부터 충분히 비타민 D를 얻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게 쉬운가 하면 사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 보이는 표는 비타민 D를 많이 함유한 식품들입니다.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는 약 800에서 1,000 유닛 정도로 권고가 되는데요. 고등어로만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를 전부 섭취하려면 매일 약 300g씩, 즉큰거한 마리 반 정도는 매일 드셔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매일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루에 800에서 1,000 단위 정도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 약이나 영양제를 잊지 않고 챙겨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D도 또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뼈가 분해되는 속. 도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보고도 있어서, 권장량 이상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미 비타민 D 영양제를 사셨는데 한 알당 800에서 1,000 단위를 한참 넘는 양, 예를 들어서 5,000 단위가 함유돼 있는 약을 사셨다면 하루 권장량에 맞게 5일에 한번 정도만 드셔도 됩니다. 비타민 D 주사는 어떤지 여쭤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크게 상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뼈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일부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일 매일 권장량을 경구로 먹을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몸무게에서 1.2를 곱한 만큼의 그램수 정도를 섭취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다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는 주로 대략 한 끼에 이 손바닥만큼 정도의 고기나 해산물, 두부. 정도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좋은지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지는 특별히 따지실 필요는 없이 입에 맞는 걸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먹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면 일부는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스낵 등으로 보충하셔도 괜찮습니다만 음식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미량 영양소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전부를 쉐이크나 스낵 등으로 섭취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양 관리와 더불어 꼭 하셔야 되는 것은 근력 운동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은 무슨 운동을 해야 하나요? 인데요. 답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입니다. 건강에 허락한다면 등산이나 스쿼트, 헬스장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무게를 들거나 버티는 운동 등을 추천을 드리고요. 하지만 어르신분들께서는 체력이 떨어져서 이런 운동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 혹은 다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계단 오르기나 등을 벽에 대고 하는 스쿼트나 발뒤꿈치 들어올리는 것 사이클 또 빠르게 걷기 또 물속에서 천천히 걷는 것등 하실 수 있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강도를 올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 또 윗몸일으키기 등은 허리가 가끔 골절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안 하시는 것을 권고 드리고요 운동 강도는 또 나이가 젊다면 하루 이틀 정도 근육이 뻐근할 때까지 수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운동하실 때 약간 무겁거나 내가 조금 힘들다 라고 느껴지는 정도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근력 운동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을 위해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노년에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근력 운동 영상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의 카드를 클릭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힘들지 않은 정도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운동 중에 통증이 느껴지신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시고요.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근력 운동은 근육통이 있을 만큼 높은 강도로 한다면 매일 하기보다는 하루 건너 한 번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근육은 운동 후에 잘 먹고 잘쉴 때에 성장하고 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력 운동을 쉬는 날에는 균형 운동을 통해서 균형 감각을 길러주시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균형 운동이라는 것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균형 운동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서 운동법을 참고해주세요. 간혹 억울해 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십니다. 선생님, 저는 영양 관리도 철저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골다공증이 생겼을까요? 인데요. 어쩔 수 없이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영양 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 몸의 어떤 생리적인 한계로 인해서 골다공증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리가 아무런 효과가 없느냐 하면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골다공증이 온 분들도 평소에 관리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늦게 발병하셨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또 아무것도 만약 안 하셨다면 이것보다 더 빨리 골다공증이 생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관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생겼다면 관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약물 치료를 가능한 빨리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더욱 더 우리 목표치인 T 점수 마이너스 2.0에 빨리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물 치료에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장장애나 근육통 또0.1% 미만이기는 하지만 악골 계산아 대퇴골 비전형 골절 등의 부작용이 발생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험도가 워낙 낮고 영양 관리나 운동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골밀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득이 훨씬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장장애나 근육통 등의 부작용은 약물을 바꾸거나 통증을 줄여주는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훨씬 덜할수 있고요. 약물을 잘 써서 목표치에 도달하면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으니 빨리 목표에 도달해서 약도 빨리 끊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너무 늦지 않게 약물을 시작할 것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골다공증 약물은 예전이랑 다르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 보자면 경구약과 주사약이 있는데요. 환자분한테 어떤 약이 적합할지는 골밀도의 정도나 원래 가지고 있던 질환, 또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하는 여러 가지 검사들의 결과에 따라서 의료진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대노주맙 이두 가지인데요. 이 약들은 어떻게 복용하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쓰는 약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는 경구약제와 주사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구약제는 하루 한번 먹는 약, 일주일에 한번 먹는 약, 또한 달에 한번 먹는 약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빈속에 먹지 않으면 이 흡수가 잘안 되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한컵 정도의 맹물과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역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다시 눕지 말고 앉거나 서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경구약은 이렇게 해도 위장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에는 주사제로 바꿔서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사제는 3개월에 한번 혹은 1년에 한번 맞는 제품들이 있고, 위장장애는 경구약보다 훨씬 덜하지만 근육통은 조금 더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근육 이완제나 진통제를 함께 처방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비스포스포네이트 주사를 맞으신 분들은 일부에서 근육통이 너무 심해서 다시는 안 맞겠다면서 손살에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처음 맞을 때만 이 증상이 심하고 두 번째부터는 대부분 괜찮아지시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대노주맙인데요이 약은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피하 주사이고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투약을 할때 비스포스포네이트처럼 투약 방법이나 주의 사항이 복잡하지 않은 약제입니다. 하지만 6개월 간격을 잘 지켜서 맞지 않고 6개월보다 한두 달 정도 늦어지게 맞게 되면 좋아진 골밀도가 다시 원래대로 급격히 돌아가면서 골절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맞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맞는 것이 중요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골형성 촉진제 등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요. 어떤 환자에서 어떤 약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의 골밀도나 기저질환 등 여러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의료진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골다공증 약에 대한 이런저런 정보들을 환자분들께서 듣고 저한테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골다공증 약을 먹으면 자연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칼슘이 몸에 흡수가 안 된다인데요. 이건 근거가 많이 부족한 이야기입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골다공증 약이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 인데요. 지금은 활성형 비타민 D를 고용량 단독으로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골다공증 치료제 단독으로 신장 결석이 생길 것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골밀도는 불안나트륨으로 올리는데 이것이 오히려 골절을 증가시킨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불라나트륨은 현재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약제여서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으면 턱뼈가 괴사할 수 있다인데요. 골다공증 약을 먹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턱뼈가 괴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약 복용 중에 치과 치료, 특히 임플란트를 하게 되었을 때 아주 드물게 0.1% 미만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가 계획이 되어 있으시다면 꼭 골다공증 치료를 담당한 의사와 그리고 치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과는 별개로 골절 예방을 위해서 꼭 하시면 좋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낙상은 대부분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낙상 환자의 무려 60%가 집의 거실이나 화장실, 방 또 침실에서 발생했다고 보고된 만큼 집안의 환경을 안전하게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닥에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이런저런 물건이 놓여 있다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수납장은 허리를 너무 굽히거나 손을 높이 뻗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놓아주시고 또 앉을 때 의자가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찢지 않도록 고정이 잘 되는 의자나 소파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화장실에서는 특히 미끄럼 방지 매트나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변기에 앉거나 일어설 때 넘어지지 않도록 그 옆에 안전 손잡이 같은 것을 설치하시는 것을 많이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또 집안의 등을 충분히 밝게 하는 것도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들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심히 예방하고 치료했는데 잠깐의 실수로 또집 안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아주 억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껏 이러고 살았는데 별일 없겠지 하면서 방심하지 마시고 꼭 생활환경을 집 안에서부터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잘 지켜주신다면 설령 골다공증이 생겼더라도 얼마든지 다시 건강한 뼈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고 튼튼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